릴레이스타 내가 봉제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7월 숨가쁘게 일을 마무리하고 나는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한다. 30년 봉제인 파파야 오늘도 이렇게 꿈을 품고 방송국으로 향한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지금 공연 앞두고 계신데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싱숭생숭하고. 아, 싱숭생숭해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저는 임재범의 운명의 끈이라는 노래. 그거 굉장히 그 가창력 요하는 건데 잘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제 선에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목소리 들어보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화이팅! 네. 빠이빠이 한번 해주세요.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수하고 환호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아닙니다. 언젠가는 네 스스로 찾아갔지만 하게 되면은 네가 할 일이니까 네가 해. 알았지? 누나? 전화해야죠. 연기도 잘 봤는데요. 예. 오늘 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준비할 때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저희 좀 더 약간 저희 가랑이가 좀 찢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금 약간은 저희 수준보다 벅찬데,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채워지는 것도 생겨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거. 주변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좋은 기를 받아서 이렇게 멋진 공연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너무 애쓰셨고요. 예, 앞으로도 더 기대해 받으시겠죠? 네, 기대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더 멋진 그 무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합니다.